이유는 미국과 함께 서방세계 한 축을 담당하는 국제사회에서 매우 규모가 큰 세력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EU가 프랑스로 인하여 점차 분열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EU의 분열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생각보다 EU와 미국은 빠르게 단결했습니다. 러시아가 원했던 서방세계 분열은 사실상 실패했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점차 어긋나는 분위기인데요. 그 시작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방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4월 6일에 방중을 하였는데요. 이때 중국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극진히 모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인 CCTV에서는 이를 매우 긴 시간 보도하였는데 다른 국가 정상들의 방중 때와는 달리 사뭇 다른 모습이었죠. 또한 정상회담에 이어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도 개최했는데요. 이때 꽤나 긴 시간 동안 발언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이게 상당히 중국에서는 이례적인 일이었죠. 그리고 4월 7일에 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마주하였는데 이번에는 베이징을 벗어나 광둥성 광저우까지 찾아갔습니다. 외국 정상을 베이징 이외 지역에서 만나는 것 자체도 이례적인 일인데요. 이때까지 베이징 이외의 장소에서 만나던 것이 러시아만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중국이 현재 프랑스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만나는 장소를 광저우로 정한 이유도 특별했습니다. 광둥성은 중국의 대표적인 수출기지이자 개혁과 개방을 상징하는 지역입니다. 중국의 대프랑스 교역에서 5분의 1을 차지하는 곳이기도 하죠. 두 나라의 경제협력을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장소죠. 그리고 시진핑 중국 주석의 아버지인 시중신이 1980년대 광둥성에서 당서기 등을 역임했던 곳이기에 상당히 의미가 깊은 곳입니다. 프랑스에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보여주는 극진한 의전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맹방인 러시아에게나 제공하는 융숭한 대접을 프랑스에게 했다라는 평도 있기도 합니다. 중국은 의전만 한 것이 아닙니다. 선물 보따리도 많이 챙겨주었는데요. 방중단에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업인들도 같이 따라갔죠. 이때 에어버스, 알스톰, 루이비통, 프랑스 전력공사, 로레알 등 프랑스의 주요 기업 최고 경영자 60여 명이 함께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에어버스의 경우는 중국의 에어버스 여객기 A320 시리즈 등을 포함해 모두 160대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26조 3,700억 원 정도 규모입니다. 2022년 11월에 독일 쇼츠 총리가 방중했을 때도 에어버스 여객기 140대를 샀는데 이번에 프랑스에는 더 큰 선물 안긴 것입니다. 또 프랑스 전력공사와 중국 핵전 집단공사와 장기 파트너십 갱신에 합의하기도 했고요. 이들은 모두 양국의 주요 원자력 발전 운영사이기도 합니다. 알스톰은 중국 청두의 전기 견인 시스템을 공급하기로 했죠. 그렇다면 중국이 이렇게까지 극진한 대접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외교의 기본이긴 하겠지만 당연히 프랑스와 잘 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필 프랑스일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이건 프랑스와 중국의 양국의 상황을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은 치열해지는 미중 경쟁에서 최대한 많은 나라를 중국 쪽으로 끌어당겨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이 다방면으로 중국을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포위망을 뚫어내야 하죠. 중국 편을 들어주진 못해도 최소한 미국에 일방적으로 기우는 것은 막아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걸 할 수 있는 게 중국과의 경제협력인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중국은 꽤나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많은 인구를 보유한 나라이다 보니까 매력적인 시장이죠. 근데 이것을 활용해 미국과 유럽 사이 틈을 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틈날 때마다 중국의 시장이 얼마나 큰지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프랑스가 화답을 한 것입니다. 실제 코로나19 이후로 큰 타격을 입은 유럽 경제와 마찬가지로 프랑스는 중국 시장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연금개혁 이슈로 자국 내에서 정치적인 타격까지 입었는데요.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중국이 가장 듣고 싶은 말로 화답을 하였는데요. 중국 시장에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프랑스의 외교와 미국 유럽 사이 밀착을 막고 싶은 중국의 의중이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당장 프랑스는 미국을 보고 우리는 미국의 동맹이지 속국이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강경한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프랑스와 중국은 분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프랑스는 대놓고 안 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방중을 하다 보니까 EU 대중정책이 엇갈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본은 안보와 국방에 대한 미국의 중요한 역할을 고려할 때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어떤 이들은 중국을 적대시해 경제적 관계까지 위태롭게 할 필요는 없지 않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당장 EU 내에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EU 내부 분열을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인지라 EU의 분열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엿볼 수 있죠. 하지만 현재 추세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한 게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한 것이라는 풀이도 있지만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와해야 한다는 비난도 쏟아졌는데요. 독일의 노르베르트 레트겐 기민당 의원은 마크롱의 방중은 유럽의 외교적 탐사가 됐다고 비판했고 폴란드도 일부 서방 지도자가 러시아나 극동의 일부 세력과 협력
탈북한다는 꿈을 꾼다고 지적했으며 이유도 EU의 공식 의견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거기다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서 중국을 중재자로 적극 끌어들이기도 했는데요. 이런 와중에 러시아의 주 프랑스 중국 대사가 구스란 국가에는 주권이 없다라고 발언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상 중국이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부정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한 발언을 했다는 것이죠. 구스란 붕괴 이후 독립한 발트 3국의 반발이 가장 컸는데요. 발트 3국은 중국 대사를 초청했으며 중국 측의 해명과 러시아의 주 프랑스 중국 대사의 발언에 대한 완전한 철회를 요구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필 이게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친중 행보 중에 일어난 일이어서 이 화살이 그대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가기도 했는데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이후 대만 문제와 관련해 유럽이 미국의 추종자가 돼선 안 된다는 이유와 다른 견해를 내비쳐 유럽의 분열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도 프랑스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백악관 내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미묘한 외교적 문제에 대해 동맹국과 상의 없이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어서 짜증이 난 상태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EU 집행위원장은 대중국 관계를 확고히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EU 내부의 분열을 피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EU 집행위원장은 유럽의회 본회의 연설에서 일관성 있는 대중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지금 우리가 공동의 의지를 드러내고 대중 전략의 성공이 어떤 모습인지 함께 정의하고 단결력을 보여줄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친중 행보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인데요. 쉽게 말해 친중 정책을 할 거면 EU 회원국과 긴밀하게 조율하고 정책을 펼치라는 것을 발언한 것입니다. 또 EU 집행위원장은 하나의 중국 정책에는 변함이 없지만 무력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하였고 중국군의 군사력 투사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인권 문제를 겨냥하며 중국 신장 지역에서 벌어지는 매우 우려스럽고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절대 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죠. 어찌됐건 프랑스의 친중 행보로 인해서 EU가 조금 흔들린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프랑스의 친중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